안녕하세요. 저는 우아한 형제들 로봇 프로덕트 관리팀에서 일하고 있는 임현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첫 시작을 열게 돼서 조금 떨리는데요. 뭐 제가 그동안 고민하고 배민이 지금 로봇을 만들면서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을 편하게 쭉 한번 말씀드리고 질문 있으시면 또 질문과 논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저는 로봇 프로덕트 관리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저는 개발자나 엔지니어는 아니에요. 오늘 사실 이름이 저희 테크 컨퍼런스, 기술 컨퍼런스인데 저희 팀에서 주로 하고 있는 업무는 앞으로 어떤 로봇을 만들까? 어떻게 하면 잘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떤 로봇을 고객이 원할까? 이런 포인트들을 주로 고민하는 팀이고요. 그걸 가지고 로봇을 개발하는 그 일정을 쭉 함께 따라가면서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저희 어떻게 보면 오늘의 주인공 저희 딜리를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밖에서 혹시 저희 트랙과 영상 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배민이 개발하고 있는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을 할수 있는 딜리이고요, 로봇이고요. 보시다시피 출중한 외모와 똑똑한 지능을 탑재하고 있고, 그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저희가 실제 지금 테헤란로에서 테헤란로 로봇거리 2차 사업의 일환으로 시범 서비스를 10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 그 거리에 가시면 여러분도 주문을 해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오늘 방금 보셨던 저 트랙에 저희 딜리를 실도로에서 공도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내용을 두 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배민은 왜 배달 로봇을 만들까요? 어떤 필요에 의해서 배달 로봇을 만들기로 결정을 한 걸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배달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고민을 주로 하고 있을까? 요두 가지 주제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죠? 왜 배달 로봇일까? 저는 크게 일단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희 라이더 부족 현상이고요. 두 번째는 점점 더 가혹해지고 있는 웹 환경, 주로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이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것도 점점 좀 가혹해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혹해지고 있는 배달 난이도가 지금 점점 상승하고 있죠. 이 포인트가 배달 로봇의 좀 필요성을 대두시키지 않았나라고 크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한 가지씩 조금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라이더 부족입니다. 길가에 이렇게 많은 오토바이와 라이더 분들이 계신데 왜 라이더가 부족하다고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특히 팬데믹을 지나면서 통계적으로만 봐도 배달 라이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약두배 정도? 이것도 아마도 약간 보수적으로 본 수치고 실제로는 아마 더 많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음식 주문 시장은 10배 이상의 성장을 했습니다.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도저히 지금 라이더의 증가가 온라인 음식 주문의 증가율을 따라가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저희 뭐 거시적으로 보면 앞으로 특히 이 라이더 그주 노동 계층의 그 인구수가 점점 줄어들 거기 때문에 이 현상은 사실 더 심화가 될 것으로 아주 쉽게 예측은 할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지금 라이더 부족의 예로 볼수 있는 건 제가 아래 저희 배민 트렌드라는 저희 배민에서 발간하는 외식업 트렌드 레포트에서 좀 따온 자료인데요. 그 배달 쏠림 현상 또는 몰림이라고 통상 부르는 현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오늘 키노트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뭐 주말, 주중 또는 식사 시간 음식 배달의 특성상 이런 쏠림 현상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런 국가적인 큰 이벤트들 뭐 올림픽, 월드컵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죠. 이 예시는 작년 22년 월드컵인데요. 월드컵 때 주로 16강까지는 이제 한국이 진출을 했기 때문에 16강까지 한국이 출전했던 그 날의 배달 수와
똑같은 형태로 그 한 달 전에 배달 수를 비교를 해본 거예요. 얼마나 증가를 했나. 보시다시피 본선 세 경기 우루과이전, 가나전, 포르투갈전에서는 평상시 대비 뭐 30% 평균 30%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요. 뭐 16강까지는 한국이 진출을 했죠. 이때는 아마도 기대치가 조금 낮아진 것 같아서 본선 그 8강 진출이 조금 증가율은 작아졌지만 여전히 평시 대비는 상당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배달 쏠림 현상은 어떤 노력으로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아마도 발생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이게 저희가 배달에 좀 자동화를 가져간다면 조금은 좀 그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또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가혹한 외부 환경인데요. 한국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다. 저희 학교 다닐 때 배우는 내용인데 이 뚜렷한 사계절이 뚜렷해지다 못해 점점 좀 극한의 상황까지 최근에는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폭우, 폭설, 뭐 혹한기, 혹서기들이 굉장히 좀 익스트림한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또 잊을만하면 찾아오는 미세먼지, 황사 등등으로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라이더의 그 근로 환경에는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사실 개선이 쉽지 않은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도 좀 개선할 수 있는 포인트 그 지점으로 배달 로봇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점점 어려워지는 배달의 난이도인데요. 요즘 최근에 그 대형 쇼핑몰 또는 복잡한 구조의 주상복합 아파트 이런 건축물들이 많이 세워지고 있죠. 이게 이제 수평적, 수직적으로 모두 배달에는 좀 어려운 그 컨디션을 던져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면 수평적으로는 큰 쇼핑몰들 이런 것들은 수평이기는 하지만 일단 넓은 공간에서 이동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가게를 찾기도 쉽지 않고 이런 부분에서 좀 라이더분들이 배달을 점점 기피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도 있고요. 또 이런 고급 뭐 주상복합, 높은 고층 아파트들 이런 것들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것도 출입구, 출구와 입구를 찾기가 쉽지 않은 구조이고 수직 이동을 하면서는 조금 그 이동 시간이 만만치 않은 이런 좀 어려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덧붙여서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 지금 그 지상에 아파트가 없는 아파트라던가 그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배달 차량 또는 오토바이, 원동기 이런 것들의 출입을 불허하는 곳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아직 뾰족한 해결책은 없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좀 배달이 자동화가 이루어지면 이런 부분도 좀 서포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가장 큰 이유가 아마도 저희 배달 로봇을 조금 더 가속화시키는 세 가지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카테고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로봇 배달 로봇의 어느 정도의 필요성, 아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좀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드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러면 다음 단계로 저희는 어떤 로봇을 만들어야 될까? 이게 저희의 이제 고민 가장 큰 최근의 고민인 것 같아요. 그 고민을 생각해 보려면 머릿속으로 일단은 이 배달 로봇을 저희가 만들었을 때 어떤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지를 한번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단계로요. 현재 배달 라이더들, 음식 배달이든 뭐 택배 배송이든 배달 라이더 하시는 분들의 그 패턴을 상상해 보시면 쉽게 좀 예상해 보실 수 있는 내용인데요. 예를 들면 실내와 실외는 모두 주행을 할 수 있어야 진정한 그 배송의 완결을 할 수 있다고 저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아는 길을 갈 확률도 높지만 모르는 길에 배송이 주문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음식 배달을 안 할 수는 없죠. 그 모르는 길을 그럼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을 거고요. 음식을 그 어떤 음식, 어떤 내용물을 배달할 것인가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저희가 고려를 해봐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뭐 커피가 될 수도 있고요. 국밥이 될 수도 있고요. 상당히 이런 액체류가 많은 걸 수도 있고 뭐 그게 아니면
많이 제가 어제 시켜 먹은 김밥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뭐 심플한 단순한 것들이 될 수도 있어서 이런 다양한 현재 저희가 음식 배달을 하고 있는 그 종류의 어떤 주행은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수행을 하려면 어떤 로봇을 만들어야 될까라는 고민을 시작하고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에 조금 더 상세하게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로봇 주행을 한다고 상상을 해봤을 때 사실 물리적으로 가장 먼저 생각이 들고 통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요세 가지가 대표적인 것 같아요. 방금 딜리를 밖에서 보셨다시피 현재로서는 갈수 있는 그 성능과 설계로서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고려했을 때는 이 계단이라던가 턱, 저희가 인도 턱 생각하시면은 좀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인도의 턱이라던가 문도 어떤 종류의 문을 배달 로봇이 지나갈 수 있을까? 또는 엘리베이터는 탈수 있을까? 타려면 어떻게 타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주르르르 차례대로 나오게 되고요. 요거를 한 단계 더 뎁스를 들어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는 저희는 이 배달 로봇을 성공적으로 개발을 하고 안착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고민을 조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부적인 그 뷰에서 봤을 때 고민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다뭐 말씀드리지는 않을 것 같고 이 중에 좀 중요하고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장애물 회피입니다. 자율주행 뭐 로봇 또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시는 관련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 분야에서의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면서 이 기술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장애물 회피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도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 그림을 넣어봤어요. 예를 들면 저는 경기도의 어떤 지금 한 10동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104동 702호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 길 하나 건너에 있는 타이거 슈가에서 밀크티를 주문을 해서 마시고 싶어요. 밀크티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딜리 로봇이 그 가게에 가서 밀크티를 픽업을 해서 길을 한번 건너요. 이 횡단보도를 한번 건너고 그때 저희 볼라드라고 표현하는 저 인도에 차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볼라드를 하나 피해서 주행을 잘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저희 자동차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저 바죠. 발을 지나야 됩니다. 이때 발을 건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집에 실제 전화를 연결해서 열어달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스스로 다른 길을 찾아서 회피를 해서 지나갈 수도 있겠죠. 자, 이제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서는 여러 사람이나 강아지를 만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이런 테스트를 쭉 하고 있고, 저 4번의 강아지의 더미로 저희가 쓰고 있는 저희가 이름까지 붙여놓은 저 티미 2호를 제가 여기 기념상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장애물, 여러 종류의 장애물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아파트에서 휠체어 램프를 올라가서 공동현관문과 엘리베이터까지 타고 집 앞까지 밀크티를 배달하게 됩니다. 이 아주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한 예시인데요. 이 안에서도 사실 굉장히 다양한 지금 정적, 동적 장애물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테스트를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면서 제가 여러 가설들을 세우고 그 검증을 하고 아 우리가 결국에는 이런 정도의 성능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기능을 가져야 되겠구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가설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적인 가설과 정책적인 가설입니다. 기술적인 가설은 뭐 너무나 명확하게 어떤 기술을 가지고 어떤 저희가 그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서 회피를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부품을 주로 사용할 것인가 라이더를 쓸까 카메라는 몇 개를 쓸까 이런 여러 가지 가설들을 세울 수 있는 걸 거고요. 정책적인 가설은 회피를 하는 기술적인 방법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 어떤 게 가장 고객들에게 이질감은 주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회피를 할수 있을까 라는 저희의 선택적인 가설일 텐데요.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자동차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바를 한번 통과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런 바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효율적이면서 실제 고객들은 가장 편리한 방법은 뭘까? 이런 시나리오에 대한 여러 가설들을 만들고 검증하고 테스트해서 최적의 방법을 찾아가는 그 작업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달 속도입니다. 배달 속도는 사실 배달의 본질이라고 할수 있죠. 저희가 배달이라는 거를 머리에 떠올렸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고객들이 원하는 니즈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만족시켜야 되는 고객 그 경험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속도를 무작정 할수 있는 만큼 올리기만 해서는 안될것 같고요. 이유는 결국 안전이라는 트레이드오프 포인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객을 만족시키면서 회전율을 최대로 올려서 수익은 극대화하지만 동시에 인도를 다녔을 때, 공도를 다녔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불편함이나 안전의 위협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 적정 수준의 속도를 찾기 위한 테스트와 그 찾기 액티비티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 요인 중에 마지막인데요. 관제 시스템과 플립 매니지먼트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아직은 그 시범 테스트 수준이고 시범 사업 수준이어서 굉장히 작은 규모, 작은 제한된 지역에서 이 배달 로봇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서비스를 양산화하고 많은 분들께 제공하기 위해서는 넓은 공간, 넓은 지역, 또 많은 가게, 많은 도착지 이 부분들을 커버해야 되는 그 과정이 분명히 필요할 거고요. 다행히 배민의 가장 큰 자랑이자 저희의 강점인 그 배달, 기존의 배달에 대해서 알고 있는 데이터들,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떤 패턴으로 배달이 일어나고, 뭐 어떤 시간에 많이 일어나고, 이런 기존에 저희가 잘하고 있는 좀 스페셜티를 잘 살리고, 거기에 로봇의 특성까지 잘 조합을 해서, 아, 요런 조합으로 알고리즘을 만들면 최적의 이 군집 운영을 할수 있겠구나라는 지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저희 그 안전한 자율주행과 안전을 확보하려면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특히나 현장에서의 개입은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들 수 있는 관제 시스템, 원격 관제 시스템이 당연히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어서요. 이 부분도 저희가 어떤 상황에서의 사람이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롱텀의 플랜으로는 제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부적인 저희의 노력과 고민을 말씀드렸고요. 나머지는 좀 외부적인 요인, 저희만의 어떤 노력보다는 외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그 분위기를 좀잘 파악을 하고 그 안에서 적응을 잘할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는 뷰, 외부 요인의 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관련된 업무를 하신다면 가장 올해 큰 화두여가 관련된 법규들의 개정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여기는 세 가지 가장 대표적인 관련된 대표적인 법규를 기입을 했고요. 도로교통법, 지능형 로봇법, 개인보호정보법 세 가지가 저희가 배달 로봇을 사업화하고 좀 대중화시키는데 약간의 블로커였다면 올해 조금 변화가 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도로교통법입니다. 가장 사실은 기본적으로 배달 로봇이 도로를 달릴 수 있도록 만드는 인도를 주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규정하는 법규가 도로교통법이었는데요. 그동안은 배달 로봇은 참화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인도를 주행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올해 개정이 되었고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었고 11월부터 시행이 되어서 이제 그 사람이죠. 사람 보행자의 지위를 인정을 받고 그래서 인도를 주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배달 로봇이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건너게 되면 딱지도 뗄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능형 로봇법인데요. 요거는 풀네임은 사실 지능형 로봇 설계 및 촉진법인데 저희 뭐 통상 줄여서 지능형 로봇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 지능형 로봇법은 사실 다른 법규들과도 연계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이 법규 안에서 그동안 그 정의가 모호했던 실외 이동 로봇을 정의를 내려주었고요. 이 정의를 내림과 동시에는 사실 의무도 많이 부여가 되었어요. 이런 실외 배달 로봇이 공도를 주행하려면 일정 수준의 안전 그 성능을 보여줘야 되고 인증을 받아야 된다. 또는 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의 어떤 지위를 받음과 동시에 의무 사항도 지게 되어서요. 앞으로 그 공도에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배달 로봇은 이 법규에서 지정되어 있는 일정 수준의 그 성능, 안전 성능, 뭐 이런 의무 등을 이제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법규의 가장 큰 의미는 이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다른 관련된 법규들에서 를좀 제정할 수 있는 어떤 기초 토대가 되었다고 좀 평가를 할수 있고요. 그래서 이 법규로 인해서 지금 예를 들면 공원 녹지법이라든가 제가 여기 언급하진 않았지만 저희 소형물류 그 서비스법이라 생활물류 서비스법이라든가 이런 관련 법규들에게도 좀 영향을 주어서 저희가 이 사업화를 좀 가속화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준 법이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요 법에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그 로봇이 외부 공도를 다닐 때 카메라를 달고 여러 가지 용도를 목적으로 해서 촬영과 영상 저장이 필요합니다. 그건 뭐 저희 컴퓨터 비전이나 머신러닝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관제, 앞단에서 말씀드렸던 관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요 사고를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앞뒤 상황을 좀 파악하기 위한 블랙박스의 용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용도로 영상 촬영과 그 저장이 필요한데 그동안은 이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 기기라는 정의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CCTV,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 기기에 대한 그 정의와 규정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공도에서는 영상 촬영이 힘들었던 부분이 올해 좀 개정안이 발효가 되면서 앞으로는 촬영, 물론 여기에도 이제 조건은 있습니다. 저희가 개인정보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그 알림 또는 지금 촬영을 고지하거나 뭐그 저장 기간이 정해져 있다거나 이런 정해져 있는 엄격한 기준을 만족했을 때 영상을 저장하고 촬영하고 저장을 할수 있도록 좀 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배달 로봇과 실외 특히나 실외 배달 로봇과 관련된 중요 세 가지 법이 모두 올해 개정이 되었고요. 지금 도로교통법과 지능형 로봇법은 11월 이번 주죠. 이번 주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미 9월부터 시행이 시작이 되어서 아마 나중에 돌아보면 2023년이 배달 로봇의 사업화를 좀그 도약할 수 있는 실제로 사업화를 한다는 것에 도약할 수 있는 좀 원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좀 고민인 부분이에요. 제가 사회적 수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지금까지는 아마 공장이라든가 이런 협동 로봇, 어떤 케이지 안에 있는 그 일을 하는 로봇들은 많이 보급이 된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길거리에서 또는 뭐 가게에서 볼수 있는 로봇은 아직도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좀 모르는 어떤 디바이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낯설음 이런 것들이 좀 존재를 하는 것 같고, 특히 미디어에서도 뭐 영화라든가 이런 데도 주로 지금까지는 약간 두려움의 존재, 좀 미지의 존재 이런 존재들로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혹시 이런 너무 똑똑한 로봇이 나오면 내 일자리를 뺏는 거 아닐까? 또는 이 로봇이 정말 내가 생활하는 데 바로 옆에 있는데 안전할까? 나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들이 뭔가 해를 입진 않을까? 라는 걱정도 할수 있는데요. 사실 그 오작동 0%라는 거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오작동은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저기 사진으로 보시는 거는 작년에 중국 광저우에서 있었던 그 로봇
체스 대회예요. 체스 대회였는데 로봇이 실제 오작동을 해서 아이 손가락이 조금 다친 그런 한국 저희 미디어에도 몇번 보도가 됐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지만 저는 이런 약간의 낯설음과 두려움은 저희가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맞이하는 중간 과정에선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 그 과정에서 저희처럼 배달 로봇을 만드는 사람들이 최대한 일반인들이 신뢰할 수 있고 그 편의성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의 성능과 품질을 가진 로봇을 좀 개발해야 된다라는 거를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말이 좀 많이 빨랐던 것 같은데요. 마지막 장표예요. 저문 앞으로 배달되는 일상의 행복이라는 슬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 배민 서비스를 하고 있는 우아한 형제들의 비전이자 슬로건이고요. 네, 되게 배달해야 할게 사실 음식만은 아니죠. 지금은 주로 음식이긴 하지만 아이폰이 될 수도 있고요. 저희 키노트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뭐 비마트에서 급하게 장본 꾸러미일 수도 있고요. 너무나 종류는 많고 앞으로는 아마 더 다양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근데 이 배달을 전부 지금과 같은 형태로 사람이 한다고 하면 불편함과 아마 당연히 비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조금 똑똑하고 이 튼튼한 배달 로봇의 도움을 받으면 어떨까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배민을 열심히 로봇을 개발하고 있고요. 누구보다 배달의 진심이고 배달의 전문가인 배민이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 좀 많이 기대해 주시고 성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